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트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 제품이, 아식스 DS라이트의, AG 제품입니다. DS라이트 AG 제품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 이제 새로, 업데이트가 된 제품이 곧 출시 예정이어서 그 제품에 대한 개인적 관심사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초에 걸쳐서 이 제품을 실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착을.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이미 저희가 올 3월인가요? 그때 리뷰를 한번 해드렸었어요. 이 제품 리뷰를 해드렸고, 그때 이 제품의 리뷰 결과로 저희가 내린 주 내용은, 그 제목을 보시면 뭐 유추가 가능하시겠지만, 공 좀 차 그럼 이건 패스해,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왜 그런 제목을 달았냐, 당시에 제가 리뷰를 같이 했던 제품이 바로 이 DS라이트 X플라이 프로입니다. 이 프로는 신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같은 걸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신는다, 그게 인생 축구 이러시는 분들도 이 프로로 넘어오게 되면 네오랑 구조적으로 소재상으로는 거의 비슷해 보여서 큰 차별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착화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많은 축구화입니다. 발이 편하고 아웃솔 플레이트나 스터드의 압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이 개선된 인조 가죽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축구화인데, 이 제품의 예를 들면 일본 내 판매 가격이 지금 국내 출시되는 가격들, 예를 들면 뭐 25만 9천원 정도, 엘리트급인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가격급에 있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예를 들면 뭐 잘 맞지도 않는 발에 그런 어떤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한 25만 9천원 아니면 30만원 이런 식의 제품이다 그러면,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직구를 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에 구입을 하고, 대신에 발에 맞지 않는 제품들과 비교해서는 이게 발이 잘 맞는다고 하면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뭐 한 2년 이상은 무조건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그렇게 보면 이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X플라이 프로가 아닌 4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능이 축구화로서가 갖추어야 되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성능들, 뭐 무게감, 그 다음에 천연 가죽에 의한 터치감, 그 다음에 텅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여서 핏감, 그 다음에 뭐 이 어퍼 텅이 예를 들면 왼쪽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뭐 이중 끈 구조, 뭐 그 다음에 뭐 아식스 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아웃솔 플레이트가 주는 안정성, 뭐 여러가지 이런 장점들을 다 합치고, 그게 한국에서는 뭐 작년이었나요? 작년 이맘때, 요것보다 조금 더 이런 시기였나? 뭐 18만 9천원인가? 그 정도 출시가 됐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아식스 제품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 AG, DS라이트 AG는 우선 국내 출시가 안되고 일본 내 판매 가격은 13,000엔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가격이지만,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구를 하게 되면 뭐 그래도 한 16만원, 17만원 정도 들어가고, 근데 사실은 16만원, 17만원이라 그러면 국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쨌든 나이키나 아디다스니까, 그런 제품을 뭐 아울렛 산다든지 아니면 할인을 받고 산다든지 30% 그러면 사실 이런 제품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저희 리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미즈노 제품을 사는데 스터드가 달려있는 미즈노 제품을 뭐 프로 등급 이런 거 사시는 분 흔치 않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보면 최소 이제 엘리트급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시면 이제 메이드 인 재팬 버전 이런 걸 구입하시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대안이 존재하는 하에서, 특히 이제 일본 계열 축구화들은 이런 FG 타입 스터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부분 인조가죽, 인조구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인조구장은 그냥 카펫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인조구장으로 예를 들면 잔디가 실제로 천연잔디처럼 어떤 결이 있는, 그래서 천연잔디 정도의 길이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도 스터드가 박힐 수 있는 깊이가 확보된 구장이라고 하면, 비록 인조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스터드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이 스터드 형태에서도 스터드 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니까 굳이 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리뷰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물론 이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단 장점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이 에이지 스터드죠. 이 에이지 스터드가 갖고 있는 뭐 장점은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나이키에서 나오는 이런 에이지 스터드 아니면 최근에 이제 베이퍼에서 사용된 그 구형 에이지 프로 스터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공교롭게도 문제는 지금 아디다스에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이 이런 형태의 스터드 숫자가 많은, 그러니까 이 밑집 보시면 두 제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쨌거나 스터드가 양쪽이 다 이렇게 많은 수의 스터드를 갖고 있고 스터드가 낮고 높이가. 그런데 아디다스에서 이제 이런 에이지 스터드가 나오질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HG, FG, AG가 거의 FG 스터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대신에 이제 스터드의 소재가 좀 다르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아디다스나 지금 푸마가 FG, AG로 내는 퓨처나 울트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카펫형에 있는 인조구장에서는 사용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천연잔디에 가까운 인조잔디, 그러니까 스터드가 있으면 이 스터드가 잔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잔디를 씹듯이 움켜쥐듯이 하는 어떤 그립성이 필요한 그러한 구장의 형태, 인조잔디의 형태, 상태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에이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인조잔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에이지, 아피셜 그라스라고는 통칭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리뷰를 할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조구장은 TF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마추어들은. 물론 이제 프로는 뭐 제 리뷰를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그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그냥 FG 천연잔디에서 주로 하니까 프로 선수들은 어쨌든 천연잔디에 맞도록 FG를 구입하거나 SG를 구입해서 본인의 말에 맞게 본인이 좋아하는 걸 사서 신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동호회 수준으로, 취미활동 수준으로,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으로, 일환으로 축구를 하는 경우에 TFR을 신는데 본인이 축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TFR는 어쨌든 간에 중창이 약해서 미드솔 약하고 쉔크 강성이 확보가 되질 않으니까 신발이 휘어져서 발등이 휘어지는 것 때문에 킥력 손실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약간 비가 오거나 미끄러울 경우에는 충분한, 그러니까 그 TF하의 플레이트에 닿는 표면의 그립성, 마찰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스터드가 있는 것이 그래도 미끄러지는 데서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런 판단하에서 스터드 있는 제품을 계속 문의를 하세요. 그리고 스터드 있는 제품을 실제로 찾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갈 수 있는 게 FG를 사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주입식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면, 그럼 FG가 아니면 다른 AG를 찾거나 아니면 푸마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멀티그라스라는 MG를 찾는다 이거죠. MG 버전을. 근데 푸마의 MG 버전이 과연 충분히 사용할 만한 제품인가 하는 거는 뭐 제가 직접적인 테스트를 아직 해보진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경험해봤던 그 울트라 버전의 MG는 어쨌든 플레이트가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 단단하게 되면 착화에 있어서의 발의 피로도가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발의 피로도를 최소화시키면서 쓸 수 있는 AG 축구화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쉽게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사용해서 예를 들면 사용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축구화가 어떤 게 있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보다가, 제가 최근에 어쨌든 구입해서 갖고 있는 이 아식스 DS라이트 에이지를 테스트를 하게 된 거예요. 테스트를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이 에이지 아식스 DS라이트 에이지는 분명히 어퍼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약점을, 이전 리뷰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약점을 갖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데,
문제는 그러한 약점을 커버할 정도의 다른 이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아식스에서는 일단 엘리트급은 아니니까, 그러면 엘리트급이 아니면 프로 레벨, 곧 아래 단계, 프로 레벨에서 이 제품을 만약에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이런 플라이 프로, 아니면 같은 형태로, 거의 그 일본식 그 축구화 제조법에 기반하고 있는 미즈노 모렐리아. 예, 지금은 뭐 이제 그 이것까지 나왔으니까, 베타 엘리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나르시다도 재팬 모델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떤 형태든지 미즈노는 이러한 FG 타입에 해당되는, 이게 이제 MD 몰드 타입이라고 그냥 통칭을 해서 미즈노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FG 스타일의 아웃솔 플러그 스터드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제품은 예를 일본 측에 의하면 천연잔디, 맨땅, 인조잔디를 다 커버한다고 하지만 인조잔디 전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스터드 자체가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비하면 미즈노에서도 저희가 이미 리뷰를 했듯이 KL 버전에 에이지 버전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즈노의 그 에이지 스터드는 약간 설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아식스의 에이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 지금 에이지가 나오는 브랜드가 거의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뉴발란스나 이런 게 아예 나오질 않죠. 푸마는 MG 버전으로 나오긴 하지만 MG 스터드는 이거랑은 또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엄브로에서도 이런 스터드가 현재 나오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제품을 결국엔 저도 구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실착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거치는데, 이 제품의 그 이전 리뷰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죠.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것은 뭐냐면, 이 그 뭐 예를 들면 전족부에 사용되는 소재가 캥거루 가죽이다. 이거는 뭐 보통 일본 축구의 프로 레벨에 뭐 거의 공통적으로죠 사용되죠. 미즈노에서도 뭐 재팬 버전이 아니라 일반 그 단계에 있는 아래 단계에 있는 프로 버전이나 살라 TF 이런 것들 전부 다 AS 이런 것들이 다 앞쪽 전족부는 어쨌든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 사이드에 들어가 있는 인조 가죽의 질은 썩 좋지가 않아요. 썩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락다운을 위해서 지금 힐 쪽 그 컵 안쪽에 이 패딩을 두툼하게 해놨는데, 요런 형태가 그 울트라자랑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 울트라자 구성 방식이 똑같은데, 공교롭게도 울트라자를 신었을 때와 이 제품을 신었을 때 똑같이 요 안쪽, 오른발 안쪽, 힐 안쪽에 물집이 생깁니다. 지름으로 한 3cm 이상 크기의 물집이 울트라자도 생겼고, 이 제품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식스 제품에 이렇게 두툼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인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이 기본 라스트에서는 물집이 무조건 생긴다. 물론 이제 물집이 생기는 것 자체를 저는 뭐 크게 개의치는 않기 때문에 2-3일 지나면 뭐 다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은 되니까 그 부분에서 크게 개의치는 않는데, 여기에 그 프로와 비교를 하면, 프로도 물론 신발 도입부 이쪽 부분들은 굉장히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똑같이 처리가 되어 있고 안쪽 그런데, 어퍼 소재에 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프로는, 엑스플라이 프로나 엑스플라이 4는 물집이 안 잡혀요. 그래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비교적. 그러면 이제 그런 물집 잡히고 이런 거는 뭐 제 개인적 발의 특성, 발의 구조와 신발의 이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왜 다시 이 제품을 실착을 한 다음에 리뷰를 하냐. TFR의 한계, 즉 TFR로서 인조구장에서 공을 차는데 발은 편한데 약간 물기가 있거나 아니면 킥력에 그 어떤 힘을 실어 보내는데 한계를 느낀다.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스터드 있는 모델, 그래서 여기 중창 아래쪽에 이 아웃솔에 있는 이 부분에 쉔크 강성을 어느 정도 확보시킬 수 있는 모델이냐 하는 게 이 그 TF와 결정적으로 이 저 그 스터드가 있는 이런 플레이트가 달려 있는 제품의 차이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 플레이트가 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신발로서 인조구장에서 스터드 압이 없이 전혀 느낄 필요 없이 신을 수 있는 제품이 뭐냐 하면 별로 사실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모델이 없어요. 근데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저희가 1차에 그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식스 제품들은 굉장히 스터드 설계나 이런 것들, 플레이트에 사용되는 것들이 다른 브랜드랑 좀 다르게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스터드 압이라든지 발이 불편한 게 크게 없어요. 첫 번째. 그게 제가 보기엔 큰 장점입니다. 근데 그럼 왜 그러냐? 물론 이 뒤쪽에 그 아식스 겔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인솔에 굉장히 좋은 소재가 사용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사용되는 인솔도 되게 평범해요. 그 다음에 신발 안쪽에 중창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도 뭐 특별하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품이 다른 아식스 제품, 예를 들면 플라이포라든지 울트라자, 울트라자도 사실 굉장히 착화감이 편하죠. 지면에 그라운드가 체중을 실려서 올라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그 되게 편한 편에 속해요. 그러면 이 제품이 왜 다른 제품, 다른 브랜드사의 AG 제품과 비교해서 그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 인조구장이라는 건 대부분의 우리나라 인조구장들이 어쨌거나 그 잔디의 길이가 짧거나 아니면 누웠거나 아니면 뭐 그 모래 고무 칩이 다 쓸려 나갔거나 하면서 굉장히 딱딱하죠. 그 딱딱한데 그 딱딱함을 딱딱함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그 축구를 할 때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은 TF인데 TF의 가장 큰 장점은 TF 아웃솔이 아니라 미드솔의 존재죠. 다시 말하면 TF라는 그라운드에서 중요한 건 물론 이런 스터드 구조, 고무창에 의한 그라운드 그립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TF화가 다른 축구와는 다른 거는 이 미드솔 중창에 에바 스폰지라는 쿠셔닝 장치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연잔디가 심어져 있는 흙의 땅은 기본적으로 자연 쿠셔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잔디가 쑥 들어가면서 흙도 들어가고 흙에 우리가 이 모래밭에 이런 걸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쑥 들어가잖아요. 스터드 같은 것에 발이 들어가고. 근데 인조구장은 구장을 만드는 방식, 구장을 건설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미 그러한 쿠셔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인조 잔디 자체가 아니면 고무 칩에 의한 쿠셔닝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고무 칩이 빠져나가 버렸거나 아니면 완전한 아스트로터프 구장이라고 하면 쿠셔닝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피로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러닝화를 신는 거와 다른 거죠. 아스팔트에 딱딱한 아스팔트를 뛰기 위해서 러닝화의 쿠셔닝이 중요하듯이 축구화에서도 TF화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 이러한 신발의 창의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 쿠셔닝 장치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제가 유일하게 스터드가 달려 있으면서 에바 스폰지를 인저트한 거. 그래서 이 전체가 다 풀레인지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에바 스폰지가 지금 뒤쪽에 힐 쪽으로 이렇게 인저트 안쪽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겔로 된 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뒤꿈치는 사실 경기 중에 크게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느끼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플레이트에 걸쳐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에바 스폰지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와 있는 게 눈으로는 확인이 되니까 이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 에바가 이 정도까지 지금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다고 치고 여기까지 다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존재 자체가 신발을 신고 발을 들어가서 올려놓으면 굉장히 착화감 아니면 그 지면에 닿았을 때 플레이트가 주는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스터드가 예를 들면 숫자가 적으면 또 그런 게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뭐 스터드 압 같은 걸 미세하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터드가 굉장히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스터드는 각각의 스터드는 적당한 인조 그래도 인조가 잔디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구장이라고 하면 이것들이 적절한 그립성을 발휘할 정도의 스터드 역할은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이 아식스 DS 라이트의 이 AG 버전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TF화로 한계를 조금 느끼시는 분들이
신을 만한 괜찮은 제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 제 발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200분 정도, 180에서 200분 정도 사용을 하고, 3회 걸쳐서 착용을 했는데, 세 번째까지도 미세한 물집의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물집을 처음부터 터트리진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하지만, 이런 거 부분은, 더 이상 이제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 발에 맞도록 성형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최초 착용과는 이미 많이 달라지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역시 아식스 엑스플라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모아주는 거죠. 이 모아주는 부분이 울트렛장도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울트렛장은 여기가 지나치게 좀 타이트한 감이 있었었는데 이 제품은 울트렛장보다는 조금 더 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 발을 모아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리벳을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이 인조 고장에서 땅을 차거나 반복하더라도 여기 앞축구가 부러질 위험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앞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텅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양쪽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리고 천연 캥거루 가죽에 장점을 이용할 수 있고 대신에 이쪽 사이드는 인조 가죽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라운드가 젖었다고 하더라도 이 인조 가죽의 기본 성격상 코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천연 가죽에 비하면 수분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그라운드가 젖어 있거나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 대안으로 TF 대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형 제품이 나오면서는 제가 저 커뮤니티상에 올려드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에 지금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이제 스티칭을 없애버려서 다르게 처리를 했죠. 여기 블록을 다 만들고 안쪽에 뭐 프레임 같은 거를 집어넣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제가 제일 문제로 삼았던 이 사이드에 이 인조 가죽을 실제로 이제 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좀 개선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에 띄게 확 좋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갖게 되어 있고 제가 이미지상으로 확인한 것도 뒤쪽에 에바가 여전히 인저트가 되어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신형 제품도 어쩌면 이것보다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착화감에서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물론 이제 신형 에이지 제품도 어쨌든 일본 출시가 되면 제가 신형 울트렛자랑 동시에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리뷰를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이제 요 리뷰를 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아식스 코리아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여전히 뭐 축구와 관련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쉽고 아직도 이제 울트렛자 한 모델만 들어가 있고 작년 이맘때 나왔던 엑스플라이 그 4에 대한 추가 공급도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프로도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DS 라이트가 AG가 국내 출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국내 정식 출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식스나 이런 쪽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미즈노 축구화가 최근에 굉장히 사실 뭐라 그러죠? 많은 대중적 그 인기를 얻고 있죠. 그리고 선수들한테도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데 그거는 결국에 이제 사용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 제품들만의 장점들이 명확히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거나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엔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DS 라이트 프로라든지 사실은 지금 원브로의 이런 제품도 국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엑스라이트 같은 제품들도. 근데 아식스 축구화가 어쨌건 간에 엑스플라이 3 이전 제품들은 좀 다소 불만족스러운 아니면 리셀 같은 것들이 출시가 될 때는 좀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엑스플라이 4 이후에 지금 울트렛자랑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은 분명히 이전 제품에 비하면 좀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결국 그 올림픽의 힘이라고 보는데 아식스든 미즈노든 뭐 어느 브랜드든지 일본에서 다시 개최되는 이 그 올림픽을 계기로 64년 동경 올림픽 당시에
일본 브랜드들이 약진을 펼친 것과 같이 제2의 그 부흥의 발판, 세계로 브랜드를 소개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제품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선 작업들이 쭉 이어져 왔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끝에 지금 이 DS 라이트 AG도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제가 보기엔 거의 뭐 완전 탈바꿈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본 소재는 똑같이 쓰지만 그 정도 어퍼의 변화를 줬다, 디자인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고 또 플라이 4도 이미 좋은 제품인데 거기 플라이 프로로 넘어오면서 이 제품도 어퍼 소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웃솔의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대폭 개선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이 사실 국내에 좀그 정식 수입이 되진 않아서 사용을 할 기회가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TF를 계속 신고 계신데, TFR을 좋게 신으면서 가끔 예를 들면 스터드 있는 제품으로 조금 더 높은 그립성,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킥력, 강화된 킥력, 그 다음 조금 더 그라운드에서의 방향전환 이런 데서의 그 TF와는 다른 스터드만이 주는 어떤 그런 그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기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다른 뭐 대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격 대비 성능, 즉뭐 이게 지금 국 일본에서 직수입하는 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제품에 비하면 뭐이 정도 제품을 뭐한 15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할수 있다 그러면, 구입을 해서 한 2, 3년 정도 신는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인조 구장의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구장에서는 괜찮은 대안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다만 이 제품을 구입할 때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이 축구화의 라스트가 발볼상으로 보면 넓게 되어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텅이 개방 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신어보면 여기 앞쪽이 울트라자처럼 굉장히 좁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타이트하게 여기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볼의 중족부 헤드 쪽 이상에 굉장히 여기가 두꺼우신 분들은 구입을 하실 때 먼저 개인적으로는 국내 울트라자가 지금 출시가 어쨌든 되어 있긴 하니까 울트라자 제품 같은 거를 한번 먼저 신어보셔서 발끝에 그 느낌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물론 이제 이 성형 과정을 이 천연 캥거루 가지고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으면 일정한 신축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자신의 발이 어느 정도 느낌이 온다고 하는 대강 아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울트라자 같은 제품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된다, 우리나라 인조 구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뭐그 스터드 있는 제품 중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뭐 FG를 사냐, AG를 사냐, 아니면 뭐 MG를 사냐, 뭐 이제 그런 걸로 문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고민을 그래도 최소한 2, 3년 이상은 덜어줄 수 있는 제품이 아식스 DS 라이트 AG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이런 제품 저희 리뷰한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 사용할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초중고에 있는 뭐 선수들, 소위 말해서 이제 현역 선수들이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런 거 신으라고 해도 관심이 없죠. 그냥 뭐 호날두가 신고 뭐 메시가 신는 걸 신고 싶어 하니까. 사실은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훨씬 부상 위험이 낮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더 좋긴 한데, 뭐 저희가 리뷰를 한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보고 저런 제품 신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직 하지는 않죠. 뭐 무조건 좋고 무조건 유명 선수들이 스타들이 신는 제품을 신고자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지만 어쨌든 뭐 동호회 수준에서 플레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수준에서 축구를 좀 많이 전문적으로 즐기신다 그런 분들한테는 TF와 외에 하나 구입할 수 있는 에이지 스터드 제품으로는 단연 현 시점에서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그 스터드 모델 중에 AG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도 한번 리스트에 넣어서 구매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 제품들이 신는 걸 한번 신어보셔서 구입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오늘 올려드렸던 그 신형 에이지 그것도 곧 도착하는 대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식스 DS라이트 에이지에 대한 실착 리뷰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